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계우 의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 3040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이런 현실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 어쩌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돌봄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정 그리고 돌봄 공간 부족이 늘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늘봄학교 초등 돌봄 이용률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0.5%에 불과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 동네가 나서서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초등 돌봄 사업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유유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기존 돌봄 교사 인건비와 또 지원을 관리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온 동네 초등 돌봄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데 내년도 시범 사업비 165억 원을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